한국 전쟁 당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그간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품이 다수 수습되며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는 진실이 더 있습니다. 발굴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말없이 참담하죠. 가슴이 찢어져, 찢어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다고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유족으로 봤을 때는 이 비극, 가슴이 찢어지는 이 비극. 지난 2019년 겨울, 황방산의 황톱빛 흙 사이로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유해가 70여 년 만에 빛을 봤습니다. 오랜 기간 억울함을 품고 땅속에 잠들어 있었던 34명의 피해자들. 주변에서 발견된 애먼소총과 탄피 등은 당시의 처참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유해와 함께 피해자의 단추와 신발 굽등 129점의 유품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진실규명 같은 걸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죽었다는 게 일단 해줘야지만 진실규명이 가능한 거고, 명예훼손은 뭐 나중에 재판사도 어떻게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난 5월 2차 발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방산과 함께 이번에는 소리깨제까지 발굴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난 1차 발굴 때보다 더 많은 44명의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특히 함께 발굴된 일부 탄피는 인골편에 흡착된 채 당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시 학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 형무소 수용자는 1,400여 명. 유해 발굴은 계속됩니다. 서리계지라든지 또 근지산, 저 전주 일대의 유해 발굴 추정지를 탐문 조사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증언자들의 구수 조사를 전주시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와 유품은 두 차례에 걸쳐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늦었지만 당시에 마지막 진실이 발굴될 때까지 유해 발굴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서해를 기다려 주신 영령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슬퍼만 하지 말고 기억하고 깊이 새기고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